2012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한국의 가장 매력적이고 훌륭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대표 두 배우의 출연이 한몫을 단단히 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최민식과 하정우. 개봉 한 달여를 앞두고 열린 제작 보고회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기에서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의아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 영화 제작 보고의 사회를 보느냐. 저도 복면 다루 이후에 영화계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고 있어가지고 영화계의 어떤 간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제작 보고의 사회를 보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무로의 리얼리스트로 불리는 윤종빈 감독과 최민식, 하정우, 조진웅이 참석해 이경규의 사회로 제작 보고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최형배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익현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조진웅이고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김판호 역할을 맡았습니다. 1980년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기까지 10년 동안 부산을 장악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와 그들 사이의 우정, 배신에 대한 내용을 그린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배우들의 부산 사투리에 관한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공부를 해요, 혹시?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네, 부산 사투리를. 참 어려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그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부산 출신 사람들이 네네.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단기간 내에 그 진짜 부산 출신 사람처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참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뭐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 외국어로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촬영 시작 전에 물론 서울에서도 그 트레이닝 시간을 가졌었고 촬영하기 한 달 전에 이제 부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어학 연수 기간을 가졌죠. 저는 저는 그냥 부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투리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는데 예전에 비열한 거리 할 때 전라도 깡패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혜택을 많이 받죠.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 최대 폭력 조직의 보스 역을 맡은 하정우는 극중 캐릭터를 위해 10시간에 걸친 전신 문신까지 해야 했다는데요. 전신 문신 분장 이후 겪은 에피소드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촬영 후에 바로 지우지 않고요. 네네. 그 상태로 부산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든든하죠. 그죠. 네. 네. 그 문신까지 하고 그 민소매 티를 입고 네네. 모자 쓰고 택시를 타거나 호프집에 가면 네네. 굉장히 상냥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배우들의 멋들어진 앙상블을 자랑하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자 화제작인 영화 범죄와의 전쟁. 오는 2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력 만점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